유전자가 뜻에 반응한다. 참 묘해요. 여러분, 그러면 유전자가 무엇일까? 여러분, 과학자들이 유전자를 연구하다가 발견한 게 뭐냐면, 유전자라는 것은 글자예요, 글자. 예. 그래서 그 글자, 뭐, 이래 암호, 신호, DNA 코드, 그래야죠. Genetic code, CODE. 이 글자란 말이에요. 유전자를 과학자들이, 아, 해독을 했어. 해독했다는 말은 읽어냈다는 거예요. 그러면 읽어냈다는 말은 무슨 말이에요? 그 유전자 글자란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한때 1990년도, 95년, 96년, 97년 그때 한창 인간 게놈 프로젝트라는 말이 신문하고 TV에 맨날 나왔어요. 게놈이라는 말은 게놈이 아니고 게놈이에요. 게놈이라는 뜻은 영어로 쓰면 게놈. 유전자라는 말을 아주 과학적으로 아카데믹하게 얘기하면 게놈이에요. 게놈 프로젝트. 인간 유전자 연구 계획이라는 뜻이에요. 이 인간 게놈 프로젝트가 완성이 되면, 우리가 모든, 이걸 인간 게놈 프로젝트는 뭐 하는 연구였냐면, 우리 인간의 세포 속에 약한 2만여 종류가 되는 유전자들이 있어요. 다른 프로그램들이죠. 그 프로그램들을 다 읽어내는 연구 계획이에요. 그래가지고 뭐를 만들라고 그랬냐고 하면은 유전자 지도라는 것을 만들자. 여러분, 지도라는 것은 뭐를 보여주는 게 지도예요. 위치를 보여주는 게 지도예요. 지도가 있으면 우리가 위치를 알잖아요. 그러니까 유전자에도 위치가 있어요. 그 위치라는 말이 무슨 말이냐 하면, 제가 첫날 이걸 보여드렸죠. 이게 이제 세포고, 인간의 세포 핵을 가위로 잘라서 열어보면 뭐가 나온다? 실뭉치가 나온다. 그 실뭉치를 우리는 뭐라고 부른다? 염색체라고 부른다. 그 이제 염색체는 실뭉치다. 그이 실이 바로 유전자다. 그러니까 여기 이제 실이 많죠. 그렇죠. 그러니까 염색체라는 것은 실뭉치라는 말이고, 실은 유전자니까 유전자 뭉치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염색체면, 아, 여기에 있는 유전자, 여기에 있는 유전자, 여기 있는 유전자들이 다 위치가 다르잖아. 그렇죠. 그런데 우리 인간의 세포 안에는 이 실뭉치 염색체가 몇 개가 있다고 하냐면은 23개가 있대요. 그러니까 그 23개를 번호를 붙였어요, 과학자들이. 그래서 키가 제일 큰 염색체가 있고, 1번 염색체가 제일 키가 크고, 그 다음에 2번, 3번 하면서 점점 작아져요. 그래서 23번까지 번호가 붙여져 있어. 자, 그러면 내가 유방암에 걸렸다. 그러면 우리 의사들이, 아, 유방암은 몇번 염색체? 1번부터 몇 번까지? 23번까지 염색체들 중에 몇번 염색체에 어디에 위치한 유전자가 변질되면 유방암에 걸리냐? 당뇨병은,
몇 번 염색체 어디에 위치하고 있는 유전자가 변질되면 당뇨병 환자가 되는가? 그래서 암도 무슨 췌장암, 폐암 다 다르죠. 그게 변질되는 유전자의 위치가 다 달라요. 그러니까 병의 종류는 결국 어떤 유전자가 변질됐느냐는 그 유전자의 위치에 따라서 병명이 달라요. 그래서 위치가 어디건 간에 모든 질병은 다 각각 위치가 다른 유전자들의 변질일 뿐이야. 그러니까 아무리 병명이 달라도 결국은 그 병명이 각각 다른 이유가 뭐가 달라서 병명이 달라졌다? 예, 네, 유전자 위치가 달라져서 병명이 다른 것밖에 없어. 그러나 그 병도 무슨 병이든지 위치의 문제지 병의 원인은 뭐가 변질된 거에 불과해? 유전자의 변질이 불과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지금 현재 대부분의 사람들은 어떻게 생각하냐? 야, 병이 다르면 치료도 다르게 해야 되는 거 아니야? 맞아요, 안 맞아요? 치료는 다르게 해야 돼요. 치료는 왜 달라야 돼? 치료라는 것은 뭐를 완화시키는 것뿐이니까 증세를 완화시키는 것을 치료라 그래요. 치유하는 것은 아니야. 그러니까 병명에 따라서 그 병에 따라서 나타나는 증세는 각각 다를 수밖에 없죠. 그래서 치료라는 것은 증세를 완화시키는 것이기 때문에 각 질병마다 증세가 다 다르게 나타나니까 치료는 다를 수밖에 없죠. 그러나 치유는 똑같아요. 무슨 병이든지. 치유는 뭐가 정상으로 돌아오는 것이 치유예요. 유전자가. 그러니까 유전자 위치가 어느 위치에 있는 유전자가 변질되냐? 그건 아무 상관이 없어요. 왜? 유전자가 변질됐을 때 돌아오게 하는 방법은 다 뭐예요? 똑같아. 자, 그래서 이제 여기 보시면, 그래서 이제 요게, 이제 이게 유전자예요. 유전자는 여기 보니까 이중 나선형이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유전자는 보니까 사실 이중 나선형이에요. 이 나선, 그렇죠? 꼬불꼬불한. 줄이 두 줄이에요. 여기 한 줄, 여기 한 줄. 그리고 이 줄 사이에 이 네 가지 색깔을 한 네 가지 종류의 물질, 이 물질을 염기라고 그럽니다. 네 종류의 염기가 어떻게 되어 있어요? 탁탁 조립이 되어 있어. 이 조립이 되어 있다는 게 이게 천만다행이야. 아시겠죠? 자, 그런데, 여러분, 이제, 어떻게 되느냐면, 그래서 이 유전자를 구성하는 물질이 몇 가지 물질이에요, 보니까. 자, 여기는 몇 가지 종류의 염기, 네 가지 종류의 염기, 그렇죠? 빨강, 노랑, 초록, 파랑, 그렇죠? 네 가지 종류의 염기와, 그 다음에 이 줄로 구성이 돼 있어. 줄은 몇 가지 물질이에요? 하얀 색깔 나는 여러 물질이 있고, 그 다음에 하얀색 토막줄을 연결시켜서 긴 줄로 만들어주는 이 갈색 물질이 있어. 그러니까 유전자라는 것은 몇 가지 물질만 있으면 유전자를 만들어내. 이렇게 긴 실을 만들어내. 여섯 가지 물질이야. 간단해! 하얀 물질, 갈색 물질, 그 다음에 네 가지 염기만 있으면 아무리 긴 유전자라도 다 만들어내. 아시겠죠?
자, 근데, 예. 그래서 이제 탁, 이렇게 보니까, 아하. 그러니까, 요게 유전자 부속품이에요. 아, 줄, 토막줄이 있고, 그 다음에 갈색 물질이 있고, 그 다음에 이 줄에, 이 네 가지 종류의 색깔의 이 염기라는 물질이 이 줄에 딱 붙어 있어. 그래서 이 물질이 무슨 물질이냐 하고 과학자들이 들여다봤어요. 보니까, 아, 이 염기들은 염기, 네 가지 종류의 염기인데, 네 가지 종류의 염기의 이름이 있어요. 아, 노란색 염기는 뭐다? 아데닌이다. 빨간색 염기는 티민이다. 예, 파란색 염기는 구아닌이다. 초록색 염기는 시토신이다. 그리고 이 하얀색 토막줄은 당분이야. 아, 그리고 이 당분과 당분을 이어서 줄을 길게 만들어주는 이 갈색 물질은 인산이야. 아. 그러니까 유전자는 여섯 가지 물질로 구성이 돼 있어. 그래서 자, 여러분 한번 해 보세요. 요거 하얀색 당. 그다음에 요거 인산. 그다음에 요거 염기. 예, 티민이라는 염기. 예. 한번 새로 해 봅시다. 요거 염기. 요거 인산. 요거 당. 이렇게 세 가지 물질로 딱 구성이 돼. 당, 인산, 인산, 염기. 요 세 가지 물질로 구성된 것을 핵산이라고 부릅니다. 핵산을 DNA라고 불러요. DNA라는 말은, 미국 말은, 한국말로는 핵산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 DNA가, 종류가 몇 종류의 DNA가 있어요? 네 종류의 DNA가 있어. 왜? 인산이, 염기가 네 종류가 되니까 DNA가 네 종류가 돼서. 그래서 요 DNA 한 개 한 개가 알고 보니까 알파벳이야. 기역, 니언, 디귿, 리얼 하는 A, B, C, D 한 알파벳이야. 그래서 요 요 DNA들을 조립을 탁 하면, 그렇죠? 조립을 하면 이제 이렇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에 이제 DNA 글자들이 탁탁 조립이 되어 있는 거야. 요거를 읽어냈다. 예, 예, 여러분, 컴퓨터 프로그램 글자는 무슨 글자예요? 1하고 0만 있으면 컴퓨터 글자예요, 그게. 근데 우리는 그 컴퓨터에서 그 하드 디스크나 이런 거 꺼내가지고, 확대해가지고, 보면 뭐밖에 없어? 1하고 0밖에 없어. 그 우리는 그, 뭐 1하고 0만 거 쫙 있으니까 뭐 무슨 소리인지 알아요, 몰라. 모르지만 전문가들은 그거를 어떻게 읽을 수 있어요. 아.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자, 1100 또는 1010. 이게 1이 두 개고 0이 두 개로 구성이 되어 있지만은 이 0과 1의 배열 순서에 따라서 뜻이 뭐예요? 달라. 그거밖에 없어. 그러니까 유전자도요, 이 네 종류의 DNA에 배열 순서가 달라. 유전자마다. 근데 그거를 전문가들은, 아, 이 유전자는 이런 유전자구나 하는 것을 마치 컴퓨터 전문가들이 또는 뭐 1, 0, 0, 1. 꼭 같은 1, 2개와 0, 2개를 구성을 해도 배열하는 순서가 다른 뜻이 달라. 이거를 이제 유전자 의학자들이 깨달은 거예요. 아, 이게 글자야. 글자는 무엇을 나타내기 위하여 있어야 돼요? 뜻을 나타내기 위하여 있어야 돼요. 그래서 유전자는 뜻에 따라, 그래서
내 뜻이 변하면 글자가 변해야 돼요, 안 변해야 돼? 변해야 되죠. 우리가 한글 프로그램을 사용해서 편지를 썼다. 그리고 좀 이따가 읽어보니까, 아, 이건 조금 오해 소지가 있다. 내 생각이 달라졌다. 그럼 문장을 고쳐야 돼요, 고쳐야 돼? 글자는 뜻에 따라서 변해요. 우리 유전자라는 글자도 우리의 뜻에 따라서 변해. 뜻에 반응해. 왜? 왜 유전자가 뜻에 따라서 변해요? 유전자가 글자니까. 유전자가 글자라면 뜻에 따라서 변해야 되겠죠? 그럼 당연해. 그래서 유전자는 우리가 어떤 마음에 어떤 뜻을 담느냐에 따라서 변하는 것은 당연한 사실이야. 그렇게 돼 있어. 실제로 그렇게 변하고 있고. 유전자는 뜻에 반응한다. 자, 결국 우리들의 선택, 어떤 뜻을 내 마음 속에 담기로 선택하느냐에 따라서 유전자는 변해요, 안 변해요? 변하는 거야. 그래서 유전자가 뜻에 반응한다는 것은 실제로 유전자가 글자라는 것을 보면 그는 당연히 뜻에 따라 변할 수밖에 없게 되어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깨닫게 된다 이 말이야. 여러분, 글자는 어떻게 해서 생겨나요? 글자는 어떻게 해서 생겨나요? 글자라는 것은 누가 만들어야 돼? 만들어야 돼. 무엇을 적기 위해서? 무엇을 기록하기 위하여? 자기의 뜻을 기록하기 위해서 만들어. 우리 인간의 몸을 구성하고 있는 세포 한 개 한 개 유전자라는 프로그램이 있고 그게 글자로 기록이 돼 있어. DNA 글자로. 그래서 과학자들이 그거를 해독을 하고, 아, 이 유전자가 변질이 되면 당뇨병이 발생할 수밖에 없구나. 이 유전자가 변질되면 췌장암에 걸리게 돼 있구나. 그거를 알아냈다니까. 얼마나 놀라워요. 그거를 읽었다니까, 이제. 자, 그래서,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 몸을 구성하고 있는 세포 속에 있는 유전자가 이런 글자라면, 그러면 이 세포는 글자라면 이 글자는 반드시 그 누군가가 뭐예요? 만들어낸 거예요. 무엇을 할 목적으로? 자기의 계획. 이 인간을 어떻게 살아가게 할 것이냐? 어떻게 건강을 유지시킬 거냐는 그 계획을 짜서, 프로그램을 짜서 그거를 유전자 글자, 즉 DNA 글자라는 걸로 기록을 해둔 게 그게 유전자야. 그렇다면 우리 인간이라는 것은 그냥 우연히 시간이 흘러가면서 진화했다고 말할 수 없지. 분명히 없어요. 그래서 과학자들에게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하면 아주 당황해요. 글자도 진화해서 생겨날 수 있겠지. 그거는 말이 안 되죠. 글자는 반드시 누군가 만들어야 돼. 여러분, 중국에 여러 51개 소수민족들로 구성된 게 중국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 조선족도 그 중에 하나죠. 51개 그 민족들 중에. 그 조선족은 뭐가 있어? 글자가 있다고. 그런데 이 중국의 51개 그 민족이 섞여서 살고 있는데 글자가 없는 민족 소수민족들은 점점 퇴화하고 정체성이 없어져 버려. 그 글자를 가진 민족들은 아직도 뭐예요? 자기 문화를 가지고 있고 정체성이 확실히 유지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도 우리의 한글이라는 글자는 없을 뻔했어요. 누가 만들었어요?
세종대왕님이 만든 거야. 안 만들었으면 우리도 뭐요? 계속 한자를 사용하고 있다가 은근슬쩍 뭐요? 중국 문화에 흡수될 뿐이었어. 그러나 글자가 분명히 있고 그 글자로 기록된 기록들이 다 남아 있고 그러니까 분명하죠. 우리 대한민국 국민들의 정체성은 분명하지. 예. 글자 없으면 다 중국 글자로 돼 있고 그러면 뭐예요? 우리가 중국 사람인지 예. 한국 사람이라 한국 글자가 없는데 근데 이 차 훈민정음이라는 글자를 탁 만들어 가지고. 지금 뭐 이 한글은요 지금 세계적으로 어떻게 인기 짱입니다. 아직도 그 여러 민족들 여러 국가의 민족들이 소수민족들이 다 어울려 살잖아요. 예를 들어서 인도네시아 얼마나 땅덩어리가 커요. 근데 거기에 산구석 여 부족 어느 부족마다 다 말도 다르고 그래가지고 글자가 없어. 근데 뭐를 배워보니까? 한글을 배워보니까 자기들의 말을 쓸 수가 있어. 한글. 그래서 지금 한글이 자꾸 이제 그 글자로 자기들의 글자로 선택하는 나라. 그래서 자기들의 발음을 한글로 표시하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한글이 유명해졌어. 요즘 일본 가면요. 일본의 그 한류 문화가 발달하면서 한글도 막 배우려고 그래. 그래가지고 지금 일본 정부가 애가 퉁퉁 달아있어요. 왜 그러냐면 특히 일본의 초등학생들, 뭐, 이제 이게 뭐 BTS고 뭐예요. 아이돌 뭐 이래가지고 막 한국에 폭 빠져버렸어 애들이. 그러니까 한글도 배우자 이렇게 돼가지고 한글을 배워보니까 일본 자기들 글보다 훨씬 더 편리하고 좋은 거야. 그래가지고 여러분 일본 애들이 이 가방을 메고 다닌단 말이에요. 그럼 가방에 자기 이름을 한글로 쓰는 것이 그게 유행이 돼가지고 지금 일본 정부에서 이게 한국에 꿀리는 거 있잖아 지금. 그러니까 열 받아가지고 지금 난리가 났다고. 참 그래서 참 한글은 정말 잘 만든 거요. 여러분 한글을 왜 세종대왕님이 만들 생각을 했는 줄 아세요? 이게 백성들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했어요. 이제 그게 왜 어떤 일이 있었냐면 이제 그 상감마마가 이제 야행을 나갑니다. 이제 밤에 이 성내 분위기가 어떤가 이제서 부하들을 이끌고 이제 이제 시찰을 하는 거예요 밤에. 근데 어느 날 밤 이제 그 시찰을 하는데 저 조금 멀리에서 막 왁자지껄하고 막 이 자식아 뭐 막 이러고 막 그래서 세종장님 그 가 보니까 살인범을 잡았어. 근데 이 살인범이 뭐라 그러냐면 나는 안 죽였어요 이러고 있는 거야. 누군가가 돈 많은 부자를 죽이고 이 지금 체포된 사람은 노비야. 이 노비를 잡아가지고 쫓기는 거야. 그래서 이제 신문을 하고 하는데 그래서 세종대왕님이 알아보라 그러니까 자기는 아무도 죽인 사람이 없대. 그런데 영수증이 있어. 영수증에 뭐라고 써놨냐면 나 누구누구는 그게 노비 이름이야. 이름이고, 돈을 얼마를 받고 누구를 죽이기로 약속합니다. 하고 손바닥으로 팍 찍었어. 그 손바닥하고 이거 찍은 거하고 비교해보니까 뭐예요? 그 이거 너 손바닥 맞는데 왜 안 죽였다 그러나? 저는 몰라요! 찍으라 그래서 찍은 거지! 근데 그 문서가 뭘로 적혀 있어?
한문이니까 이 놈이는 모르는 거야. 그래, 안 찍으면, 이제 딱, 얻어 터진 줄 알으라고. 그러니까 무서워서 그냥 일단 찍은 거야. 그거를 보고 한글을 만들 생각을 세종대왕이 아하. 국민들이 글자를 모르니까 이런 억울한 일을 당하는구나. 그래서 뭐든지 그 노비라도 글자를 어떻게 알게 해서 이런 일을 당하지 않도록 해야 되겠다. 그래서 여러분 그날부터 글자를 만들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런데 글자를 이제 만들려면 막 연구를 많이 해야 되잖아. 그 신하들한테 세종대왕님이 지문 글자를 만들겠다고 이제 발표를 한 거예요. 난리가 난 거야. 신하들이 뭐라고? 대야, 고정하시옵소서. 글자를 만든다고요? 그럼 큰일 납니다. 왜 큰일 나? 명나라가 가만 안 있겠다. 뭐라고? 너희들이 너희들의 글자를 만들어서 쓰겠다고? 우리 글자 안 쓰겠다고? 그러면 뭐예요? 조선이 독립하겠다는 얘기 아니야. 그럼 명나라가 쳐들어온다, 교야. 그 신하들 말이 맞아요. 그래가지고 온갖 그, 일들이 많이 벌어지는데, 세종대왕님은 결국은, 그러니까 세종대왕은 이 조선의 왕이 아니에요. 왕이 글자를 맨다. 이거는 왕이 명나라를 어떻게, 명나라를 대적하겠다는 뜻이란 말이야. 그래서 세종대왕이 머리를 써가지고 왕위를 그 한글을 만들기 위하여 왕위를 자기 아들 문종에게 어떻게 양위를 합니다. 왕이 아직도 죽지도 않았는데 그나저나 네가 왕해라. 나는 평민으로 돌아가서 글자를 만들어야 되겠다. 그래서 그래가지고 글자를 완성한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이 세종이라는 왕은 정말로 국민을 사랑해가지고, 예. 그래서 실제로 명나라에서 사신들이 와서 난리를 치고 문제가 심각했다고요, 그때. 그래도 그걸 어떻게 해요? 다, 그래도 나는 끝까지 글자를 만들 거야. 그래서 만들어낸 글자예요. 감동적 아닙니까? 이게, 와, 정말, 우리 조상 중에 그런 왕이 계셨다는 것만 해도, 이게 왕들은 다 골치 아픈 사람들이거든, 여러분. 그런데, 그런, 진짜로 왕다운 왕이 있었다는 거죠. 세종대왕. 그래서, 후세 사람들이 몰아붙여서, 대왕이라고 붙였잖아. 대왕. 보통 왕이 아니다. 그래서 영국의 유명한 역사학자들도 이 세종대왕을 연구해가지고, 야, 온 세계 역사상 이런 실제로 백성들을 이렇게 사랑했던 왕은 찾아볼 수가 없는 그런 왕이다. 참. 그래서 우리가 참 세종대왕은 놀라우신 분이에요. 자, 그런데 여러분, 자, 유전자라는 이 글자도 그래서 이 유전자 글자를 이제 과학적으로 얘기하면 DNA 서열 이나 아니면 염기 서열이라고 부릅니다. 서열. 이거를 그래서 이 염기 서열이
바뀌면 유전자도 바뀌고 이것이 켜지고 꺼지고 그러고 있다 이 말이에요 지금. 그래서 여러분도 염기서열을 한 번씩 써먹을 만합니다. 그러니까 모든 질병은 유전자가 변질된 거 아니에요? 염기서열에 문제가 생긴 거요? 그래서 혹시라도 병원 앞으로 병원 가실 일이 있으면 의사 선생님이 어디 아파서 오셨냐고 그러면 뭐라 그러면 좋아요. 네, 간 세포 안에 염기 서열에 문제가 생긴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의사들 기가 팍 죽어요. 그래서 의사들 놀래가지고 어떻게 염기 서열을 다 아십니까? 그러면 공부 좀 했다 그러세요. 무슨 공부했습니까? 그러면 뭐요? 뉴스타트 공부했다. 뉴스타트 대학 출신이라고 그러세요. 그래서 여러분 이때까지는 어디 아파왔냐면 뭐 간이 안 좋아서, 신장이 나빠서 이 얼마나 무식한 소리예요. 예. 그게 왜 나빠졌나? 염기 서열에 문제가 생겼다. 그러면 그게 맞는 말이에요. 자, 그런데 여러분. 근데 여기 보면 보세요. 이 DNA 한 개가 다 뭐예요? 알파벳이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이 빨간색 DNA가 T자라면 노란색, 파란색 하면 노란색은 H고 파란색은 E고 해서 이것은 the라는 단어다. 자, 그래서 이게 실제로 영어로 되어 있는 건 아니에요. 그냥 알기 쉽게 예를 들어서 그렇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 DNA가 쫙 길게 연결이 되어 있는 것을 문장이라고 그러죠. 문장. 그렇죠. 이렇게 쭉. 그래서 이 문장을 한꺼번에 딱 모아놓은 걸 뭐라 그래요? 책이라고 그래요. 이 책에 해당하는 것이 바로 염색체다. 그래서 우리 인간의 세포에는 책이 몇 권이 들어있다? 23권이 들어있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그런데, 여러분 보세요. 이제, 여기 보시면, DNA 회복 현상. DNA가 손상되고 변질이 될 수도 있어. 예를 들어서, 어떤 발암물질이나, 여러분 나중에 배우실 활성산소나 이런 것들이 들어와서 이 유전자를 탁 때리면 보세요. DNA 결합이 분리가 돼버리고 그다음에 어떻게 돼? 귀퉁이가 떨어져 나가고 찌그러졌죠. 그렇죠? 이거 못 쓰는 거예요. 이 못 쓰는 걸 그대로 놔두면 유전자가 엉망진창이 돼.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 이거를 회복시켜야 돼. 회복시키는 방법은 이 유전자를 만든 존재밖에 몰라. 그럼 어떻게 되어 있는지 아세요? 회복시키려면 회복시키는 찌그러진 유전자를 회복시킬 수 있는 방법이 있어야 되겠죠? 그 방법은 누구밖에 몰라? 유전자를 만든 자밖에 없는. 그런데 그 방법을 발견했어, 과학자들이. 이 방법이 유전자 DNA 글자로 기록이 돼 있어. 와, 맞아요. 이렇게 지금, 그래야 낫는 거예요, 빨리. 내가 해야 되겠다. 약간 한 발짝 늦어, 그렇죠? 참 눈치가 빠르시네. 학습력이 높다. 예. 총기 있게 생겼어. 이게 여러분. 그래서 보세요. 이 꽃도 보면 유전자 검사를 착 해보면 이 색깔이 묘하잖아요. 그렇죠? 예. 뒷면은 노랗고 이런 장미도 드물어. 진짜 향기로워요. 그 향기, 그 요런 냄새,
향기, 요게 다 디자인된 거야. 글자로 기록이 돼 있다니까, DNA 글자로. 그래서 그런 향기를 내고 그런 색깔을, 이런 색깔을 내는 색소라는 물질을 생산할 수 있도록 유전자에 딱 기록이 돼 있다. 지 마음대로 이렇게 나온 게 아니야. 이런 색깔에, 이런 꽃잎 모양에, 이런 향기가 다 나올 수 있도록 우연히 그렇게 된 게 아니야. 이미 씨 안에, 유전자 안에 그게 기록이 돼 있어. 와, 놀랍죠. 그래서 유전자를 공부를 해보면, 이거는 누구의, 어느 분의 작품이야, 진짜. 아, 작품이에요. 자, 그래서, 이렇게 보면, 자, 이렇게 찌그러져 버렸으면 첫 번째, 이 방법이, 무슨 방법이 강구가 돼야 돼? 요거를 잘라내버려야 돼. 그렇죠? 그런데 이거를 잘라내는 물질을 생산하는 계획서, 프로그램, 유전자가 있다고. 그래서 뭔가 와서 이렇게 유전자를, 이 DNA를 찌그러뜨리면 요 물질을 생산해내는 요것을, 그러니까 요 물질의 특징은 뭐예요? 아구가 아주 잘 발달했어. 그래서 어떻게 하냐 하면, 요 물질을, 자, 첫 단계로서는 이거를 제거해야 돼. 그렇죠? 찌그러진 거를. 제거를 안 하면 새 부속품을, 새 DNA를 갖다 끼울 수가 없어. 근데 그게 다 계획이 돼 있어. 연구를 해보면. 그러면, 그래서 이게 찌그러졌다 그러면, 이런 물질들이 이렇게 탁, 그 유전자가 켜져. 이 소방관 아저씨를 생산하는 유전자가 딱 켜져. 우리가 켜는 게 아니잖아. 우리는 이 소방관 아저씨를 만들어내는 유전자가 어디 붙었는지도 몰라. 이건 누가 켜야 돼? 그러니까 이 유전자를 만든 존재가 다 어디에 무슨 유전자가 있고 다 아는 거야. 그래서 딱 그 스위치, 그 며칠기를 탁 보내고 떼고 하면서 꺼져 있으면 탁 켜주고, 그래서 이 소방관 아저씨를 탁 만들어내면 이 소방관 아저씨가 이거를 검사를 하다 이게 발견, 아, 이게 찌그러졌구나. 그러면 이 아구가 잘 발달된 소방관 아저씨가 이 찌그러진 이 DNA를 제거해버리는 거예요. 제거해버리면, 그 다음에 제거하자마자 빨리 부속품을 갈아 넣어야 돼. 그렇죠? 본래 이 노란색 DNA를. 그런데 그 다음 물질, 그 다음 아저씨, 수리공 아저씨가 턱 와서 정확한 DNA, 노란색 DNA를 가지고 온다니까. 이런 거를 뭐 할 노릇이라고 그래요? 귀신 곡할 노릇. 우리 몸은 귀신 곡할 노릇이야. 우리 인간의 솜씨로 가지고는 안 돼. 이렇게 빨리, 이 망가진 DNA를 제거하고 탁 갖다 새로운 DNA를 갖다 붙이고, 이거는 우리는 못하는 일이야. 그러니까 우리는 누구의 사랑 안에 있어야 돼? 나의 유전자를 만드신 그 창조주의 사랑 안에서 그 생기가 와야 이런 거, 소방관 아저씨, 수리공 아저씨들을 만들어내는 유전자가 탁탁 꺼져 있다가 켜지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 수리공 아저씨가 가져와서 여기다 이 부속품 갖다 끼는 거예요. 그 다음에 세 번째 아저씨가 또 있어. 그러니까 이 세 아저씨들은 이미 이 유전자를 만들어낸, 하나님이 만들어냈다고 합시다. 그 하나님은 유전자가 이렇게 망가져서 이렇게 수리할 필요가 발생될 것임을 우리 인간은 만들었을 때부터 알고 계획을 해가지고 프로그램을 짜놓고 그 프로그램을 지금까지도 생기를 보내서 운영을 하시고 있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 하나님이 있다는 것을 이렇게 증명을 해야 되는 거예요. 뭐 말 안 들으면 뭐 하나 혼낸다 이런 거 말고 말 잘 들으면 서울대학 붙여준다 이런 거는 아니야. 그런 거는 하나님 그렇게 쩨쩨한 짓 하는 건 분이 아니야. 지금 이게 훨씬 서울대학 가는 것보다 중요해요, 안 해? 더 중요하죠. 서울대학은 붙었는데 이게 안 되면 어떡해? 죽어버려, 그냥. 생명이 더 중요하다니까. 그래서 이제 세 번째 아저씨가 실하고 바늘하고 가지고 와서 짝짝짝짝 해가지고 하면은 유전자는 말짱하게 새 유전자로 회복이 되게 되어 그 프로그램을 짜놓고 그 프로그램을 나는 운영할 수가 없어. 그러나 유전자를 만드신 분이 지금도 운영해 주시고 계시는 그런 것을 사랑이라고 부른다. 그러니 그 사랑에는 내가 이거를 깨닫고 나면 감사가 나와 안 나와? 아, 감사합니다. 이렇게 될 때 감사로 인한 그 우리들의 마음의 기쁨. 감사할 때 여러분 우리가 더 생기를 받는다고 그랬죠. 그렇죠. 그래서 아까 금방 나오신 신미정 씨도 그 자가 면역병, 류마티스 관절염, 그것도 다 나아버렸어요. 임파암도 낫고, 궤양성 대장염도 자가 면역병, 그 병도 낫고. 그래서 놀라운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인간의 의학으로는 이룰 수 없는 놀라운 결과를 이루어 주신게 되어있다 이 말이죠. 그래서 우리는 생기를 찾아야 되는 거, 생기를 받아야 돼. 자, 그래서 이렇게 해서 모든 질병은 유전자의 변질로 생기지만 이 변질된 유전자가 회복될 수 있는 프로그램을 창조주는 이미 다 뭐요? 준비해 두셨다 이거지. 그래서 너희들이 할 일은 뭐냐? 지금부터 생기를 중요하게 생각하고 다른 생각 이제 좀 그만하고 내가 1등을 해야지. 내가 와 오늘 어떤 분을 만나면 욕심 많은 분을 만났어요. 막 대학원도 붙어야 되고 대학원 공부도 해야 되고 시험 준비도 해야 되고 일 욕심이 너무너무 많아가지고 잠도 안 자고 세상에 잠자는 시간이 아까웠대. 몸 안에서 T세포는 무엇을 느꼈을까? 생명보다는 뭐가 더 중요하구나? 생명보다는 진급이 더 중요하고 성공이 더 중요하고. 그렇죠. 그러니까 생명을 무시하는 거야. 그것을 혹사시킨다는 거지. 그래서 여러분이 뭐를 성취하기 위해서 자기 자신 너무 혹사시키면 무슨 일이 벌어져? 저기도 또 있구나. 여기도 있고. 저기도 있고. 그러니까 너무 잘하는 사람들이야. 했다 하면 아주 끝내주기 잘하는 사람들이니까. 나는 이거 해가지고 이것도 일어났어. 이것도 일어났어. 그러다 보면 혹사가 되는 거야. 그러니까 T세포가, 아하, 이 사람은 자기 생명을 우습게 아는구나. 생명을 우습게 안다는 것은 무슨 소리예요? 무슨 뜻이에요? 이 사람은 죽으려고 하는구나. 그래서 T세포들 속에 있는 유전자가, 이 사람은 죽으려고 이렇게 막 자신을 혹사하고 있구나.
그 뜻을 받아들여서 어떻게 T세포가 폐도 공격하고 콩팥도 공격하고 간도 공격하고 병도 알고 보면 이렇게 비슷한 병이야. 그렇죠? 지금 T세포가 간 안에 담즙을 생산해내는, 생산해서 담즙을 이제 운반하는 아주 모세혈관 같은 그런 관이 있어요. 그거를 T세포가 공격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담즙관이야. 담즙관이 다 이제 상처를 받고 그래가지고 그것이 아물고 흉터가 되고 하니까, 그것을 이제 보통은 간 세포가 죽어서 간 경화가 되는데, 이제 이런 경우에는 담즙관이 망가져서 그게 이제 흉터가 돼서 간 경화가 생기는 그런 병이에요. 그런데, 그래서 이거를, 무선성 병명, 원발성. 예. 원발성. 여러분, 원발성이라는 말이 무슨 뜻인지 아세요? 아주 원발성 그러면, 뭐, 의사들이 뭐 알고 말하는 것 같죠? 원발성. 예를 들어서, 고혈압에도 본태성 고혈압이라는 게 있어. 본태성. 영어로는 essential hypertension. 그 essential, 그건 아주 유식한 단어예요. essential. 그런데 여기는 이 질병 원발성은 영어로 번역을 하면 primary. 이거 다 유식한 단어야. 유식한 사람들이 쓰는 단어인데. 의사들은 유식하니까 유식한 단어를 써야죠. 그런데 그 essential이나 primary, 라는 단어들은 다 원인은 뭔지 모른다는 말을 유식하게 표현해주고 그러지. 그래서 제가 의과대학 다닐 때 그 공부하면서 그냥 모르면 모른다 하지. 뭐 아는 것처럼 단어를 만들어가지고. 그러니까 환자들이 들으면 뭐예요? 원발성이래. 그럼 환자한테, 그럼 원발성이 뭔데? 그럼 환자는 몰라. 우리끼리는 알아, 의사들끼리는. 원발성이란 말은 원인이 뭔지 모른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그래서 이렇게 철저히 우리는 사전에 다 우리가 병에 걸리더라도 죽지 않고 나서 계속 오래오래 살 수 있도록 프로그램이 이미 태어날 때부터 이 프로그램이 깔려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변질된 유전자가 이렇게 회복이 될 수 있다면 모든 병은 나을 수 있다는 말 아닙니까? 그렇죠? 이렇게 됐어. 그래서 여러분이 제발 강의를 반복적으로 열심히 들어야 돼요. 집중해서. 여러분 지금 박수 쳤죠? 내일 아침 되면 무슨 강의 했더라? 세도면 안 맞네. 박수 친 기억은 나는데 왜 박수를 쳤지? 내용 까먹어요. 그래서 또 듣고 또 듣고 이게 얼마만큼 들어야 되냐고 하면 내가 다른 사람들에게 뭐요? 다른 사람들에게 설명해 줄 수 있을 정도로 그렇게 알 때 그것이 아는 것이 힘이 되는 경우가 있어요. 그렇게 알아야 그래 나는 나을 수 있어. 내가 항암 치료 안 받아도 암은 내 암은 날 수 있다고 하는 그 자신감이 탁 생길 수. 왜? 그래서 근데 넌 무슨 배짱으로 안 받냐? 항암 치료를. 그러면 내가 자신 있게 또 뭐요? 이렇게 돼서 이렇게 되거든. 응? 그걸 설명을 쫙
하면 상대방의 기가 팍 죽어야 돼. 오. 그 정도로 내가 알아야 그게 힘이야. 그게 영적 에너지야. 아시겠죠? 그렇게 되면 나요. 강의를 듣긴 들었는데, 무슨? 왜 암이 낫는다 카든지 생각이 안 나네. 그러면 아무 힘이 안 돼. 그건 아는 게 아니야. 아직도 모르고 있어. 강의를 들으면 나을 것 같기도 하거든. 근데 그 내용이, 내가 가서 다시 한번 듣고 올게. 이렇게 되면 별로 효과가 없어. 그래서, 이제, 그래서, 보세요. 우리의 유전자는 이렇게 변질되고 손상을 입고 변질되더라도 이것을 회복시키는 회복 프로그램이 만들어져 있다니까. 누가 만들었을까? 이 글자를 만든 존재가. 이것이 바로 전지 전능성이다. 이 말이야. 그 전지 전능성은 왜 발휘가 돼? 자기가 만든 존재를 사랑하니까. 행복하고 건강하게 살게 하고 싶은 그 마음이 바로 사랑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 뇌세포에는 행복할 수 있도록 행복 물질도 여러 가지로 생산해서 행복을 유지할 수 있도록도 다 프로그램을 짜놨어. 그래서 병들었다고 절망할 이유가 뭐예요? 없어. 이 유전자라는 글자를 만든 창조주는 내가 병이 든다고 해도 이 유전자가 변질되는 일이 있더라도 이 유전자를 회복시킬 수 있는 조치를 미리 뭐예요? 다 쳐놨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이 성경을 공부해 보면 이 원칙이 딱 들어맞습니다. 우리들을, 우리 인간들은 다 죽을 수밖에 없는 인간들이야. 그렇죠? 그래서 그 인간의 죽음을, 인간들이 죽음을 경험하지 않도록, 죽어도 어떻게 다시 살아날 수 있도록 계획을 다 짜놨어. 응? 그게 뭐예요? 누가 대신 죽어주니까? 하나님의 아들 예수가 내 죽음을 대신 책임지고 십자가에서 죽어주신 그걸로 우리는 죽었어도 다시 살아날 수 있도록 계획이 되어 있다고 얘기해 주는 책이 성경책이다 이 말이에요. 아시겠죠? 네. 그래서 암에 걸릴 것을 알아 이 창조주는. 그래서 암에 걸리더라도 그냥 죽게 내버려 두지 않고 뭐예요? 그 암이 완전히 낫도록 암세포가 정상세포로 돌아갈 수 있도록 왜? 유전자를 다시 어떻게 회복시켜가지고 그렇게 해놓으신 거하고 우리의 구원도 똑같은 원리예요. 아이고 놀라운 거예요. 그래서 그러니까 이미 사전에 모든 계획을 짜놓으셨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미 우리 인간을 지구상에 창조하기 전부터 하나님은 우리 인간이 죄에 빠질 것도 알았어. 그 죄에 빠지니까 스트레스를 받게 돼 있으니까 유전자가 생기가 막혀서 유전자가 꺼지면 이런저런 병이 생길 줄을 하나님은 아셨다고. 그러면 그걸 아셨으면 어떻게 해놔야 돼? 암에 걸려도 암이 어떻게 낫도록 해놓고, 폐섬유화증에 걸려도 폐섬유화증이 낫도록 어떻게 다 계획을 짜놓으셨다 이거지. 그 계획이 존재한다. 하나님은 그런 계획을 미리 짜놓으셨다. 그거를 내가 받아들이고 믿으면 그 계획대로 생기가 와서 그 계획대로 이런 병은 그러니까 구질구질하게 간 이식 같은 거 안 받아도 낫도록 다 계획이 돼.
되어 있는 거야. 그거를 그렇구나. 유전자 공부를 해보니까 그렇게 돼 있어 안 돼 있어? 그렇구나. 그렇다면 나는 간이식 안 받겠어. 그러면서 낳는 거예요. 아시겠죠? 여러분. 그게 이제 확신이라 그래. 그렇죠. 확신이 탁 들면, 믿음이 생기면 뭐 해줘요? 용감해지잖아. 그래서 뭐 간이식 안 받으면 죽는다 캐서도 그 확신이 생기면 저렇게 희죽거리고 또 댕겨. 아시겠죠? 그렇게 됐어요. 그 원발성 들은 거는 절대 안 나요. 그러나 그거는 현대 의학적으로는 절대 안 나. 무슨 뭐는 뭐가 들어오면 나야. 생명이 들어오면 낫게 돼 있어. 아무 차이 없어. 왜? 유전자의 위치 차이밖에 안 나. 이런 병이기 때문에 안 나. 그런 거 없어. 어떤 병이든 유전자가 변질된 병이니까 어떤 유전자의 변질이든 이런 방법으로 유전자가 정상화돼서 정상으로 회복되도록 이미 창조주는 방법을 어떻게 만들어서 딱 프로그램으로 유전자에 깔아 놓으셨고, 이제는 생기만 오면 이 유전자가 켜져서 이런 작동을 해서 질병이 회복되게 되어 있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얼마나 속 시원해. 여러분, 속 시원하게. 이런 말을 자꾸, 그래서 뭐든지 성공하신 분들은 이런 막 이런 자기 내가 이 말은 꼭 기억해야 되겠다. 그런 사람들 어떻게 해요? 써가지고 어떻게 화장실 문에도 붙여놓고 거울에도 붙여놓고 그래 맞아 나 나올 수 있는 거야. 그럼 이거를 자꾸 나 자신에게 강조해야 돼. 강조해야 돼. 그래서 여러분, 저는 어쩌다가 이런 거를 가르치는 사람이 돼가지고, 예, 예. 프로그램 개인. 예? 예, 어쩌다가 이런 복을 타고 나가지고, 왜냐면 제가 의사일 때는 환자 보는 게 지겨웠거든. 진짜 지겨워요. 왜? 내가 이 약을 처방한다고 해서 이 환자가 나았나? 안 낫는다는 걸 내가 알고 처방하니까 얼마나 지겨워요. 하나도 재미없어. 그런데 막 이런 사람들이 나타나면 힘나, 안 나? 그렇지. 그러면 그렇지. 이렇게 돼 있는 거야. 이것이 진리야. 이것이 하나님의 계획이었어. 그래서 여러분 힘내시기 바랍니다. 예. 네. 그래서 자꾸 상기하자 6.25 뭐 그랬잖아 우리. 이 뉴스타트는 상기하자가 중요해. 예. 네. 그래서 강의를 자꾸 듣고 상기해야 돼. 예. 네. 그래서 여러분 모두 꼭 성공하시기를, 승리하시기를 바랍니다!